행복하려면 안 아파야 돼요. 강아지들도 치매에 걸리거든요.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노령견이 되면 이런 게 더 필요해요. 얘가 힘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그냥 두면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설천수 이사입니다.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 드리는 Q&A 시간입니다. 오늘 질문은 무엇일까요? 노령견의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조건들이 궁금합니다. 이거 진짜 이건 짧게 할 수가 없는데? 짧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합니다. 제 채널 이외에 스튜디오 놀러, 거기에 이제 노령견 컨텐츠들을 저희가 시리즈별로 지금 최민경수 이사가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우선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.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. 행복하려면 안 아파야 돼요.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챙겨줘야 됩니다. 뭐 영양제를 잘 선택해서 주는 것도 좋고요.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의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가 제가 항상 또 강조드리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첫 번째만 신경 쓰세요. 건강만.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재밌어야 돼요. 강아지들도 치매에 걸리거든요. 어르신분들도 치매 안 걸리려고 계속 머리 쓰려고 막 고스톱 치고 스도쿠 하고 뭐 배우시기도 하고 하잖아요.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노령견이 되면 이런 게 더 필요해요. 얘가 힘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그냥 두면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. 더 재밌게 문제행동이 없어도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교육 같은 것들, 아니면 뭐 장난감, 산책, 그리고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잘했던 트레이닝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 강아지들한테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질문이 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짧은 Q&A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처음에 말씀드린 스튜디오 놀러의 노령견 컨텐츠도 같이 봐주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스튜디오 놀러에서는 노령견뿐만 아니라 노령묘와 관련된 컨텐츠도 다루니까요. 우리 집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다음번에 또 재밌는 Q&A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